아유 혼자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성산포 일출봉으로 아침엔 일출을 보고요 낮엔 아래에 있는 광치기 해변에 걸으면서 힐링하고 즐겁게 사진도 찍어봐요. 섭지코지 도착했습니다. 근데 제가 영상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섭지코지 주차장에 가서 저기 지금 어디야 주차장이? 대박이네. 내가 저기를 돌아가지고 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아쿠아 플래닛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렇게 돌아왔는데 지금 2시간이다 2시간. 뭐 하는 거지 지금 도대체. 지금 제가 이상한 곳으로 지금 가가지고 여기 지금 섭지코지 이쪽 반대쪽 바다 저희가 성산 일출봉 쪽 이거 반대쪽 바다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. 사람들이 섭지코지 간다 그러면 이 바다를 찍어가지고 보내주는 것 같아요. 아, 나 미치겠다. 얼마나 걸어야 되는 거야 지금 도대체. 지금 이 다음 코스는 요가예요. 이 성산포 근처에 요가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요가를 하러 갈 건데 지금 에너지 다 소진됐습니다. 거의 2시간째 이렇게 걷고 있는데 섭지코지에서는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제가 이제 영상을 찍지 못하고 그냥 사진으로 저희가 나중에 편집해서 보내드릴게요. 근데 아 진짜 지금도 배터리가 거의 소진될 위험이 있고요. 나 언제 가냐. 아무튼 섭지코지 이렇게 예쁩니다. 너무 예쁘고 지금 햇볕도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제가 옷을 좀 많이 입기도 했지만 바람은 되게 많이 부는데 하나도 춥지를 않아요. 그래서 여러분 저처럼 너무 에너제틱 해가지고 저쪽 섭지코지를 너무 열심히 돌아다니지 마세요. 길 잃어버립니다. 이제 사람들이 가는데 가면 돼. 나는 혼자니까 막 왔다갔다 하고 했더니 문제가 많네요. 아무튼 이것도 뭐 인생의 새로운 경험이니까 빨리 가서 요가원에서 만나요.